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을 태우고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과 권위 앞에 제사장들조차 압도되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것이지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인간은 엄청난 두려움에 압도당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동료로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성전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 율례와 명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전 같은 것은 언제든지 용도폐기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속담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좋은 날 재를 뿌리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어 올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감사합니다.